오늘은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그것의 본질인 P2P 거래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에서 핵심은 바로 중개자 없이 직접적인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확장성은 이 비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채굴자들에게는 그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동안 채굴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거래 수수료로 점차 대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시스템은 수없이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확장성은 당연히 블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BTC의 경우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오프체인 방식으로 확장성을 추진해왔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확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온체인 확장성과 동일하지만 그 일을 오프체인에서 처리함으로써 비트코인의 본질인 투명성과 탈중앙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공개 기록을 흐리게 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투명성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거래를 위해 중개제에 의존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지향했던 탈중앙화된 시스템과 모순됩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 SV, 즉 BSV는 백서에서 명시된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온체인 확장 솔루션으로 운영됩니다. BSV는 블록 크기를 최대화하고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마이크로 트랜잭션 수단으로서의 비전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BSV의 확장성은 블록체인 자체의 투명성과 탈중앙화가 모든 거래에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BTC는 오프체인 확장 솔루션을 우선시하면서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났지만 비트코인 SV는 백서에서 제시된 비전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체인 확장은 대규모의 글로벌한 P2P 거래를 탈중앙화된 시스템 속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진정한 목적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